자, 안녕들 하십니까? 예. 뭐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예, 쉽진 않은데 예, 그래도 뭐 꿋꿋하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간편까지 다 했고요.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예, 정리를 우리가 이제 해보면 될 거예요. 예. 요즘 뭐 학원에 나오면은 이 격하게 반감을 느끼시는 모양이군요. 그래요. 자, 이제 페이지는 이제 12페이지. 예.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부동산학개론을 배우실 때 개론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기초라는 의미니까 부동산에 관한 기초적인 이제 지식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언급을 하니까 용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아, 여기서 이제 개론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이제 이게 총론. 총론은 우리가 시험 목차가 이 부동산 개념 있죠. 아, 얘하고 분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속성. 아, 요게 이제 표준 목차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년 기준하게 되면은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특성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세 문항 나오는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게 구별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총론은 뒤에 나오는 강론 있죠. 우리가 경제론이라든가 예, 또는 시장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게 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총론 안에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부동산 개념하고 분류라는 것도 있죠. 타이틀이 그렇게 달린 이유가 시험 목차가 이렇게 제시돼서 그런 거예요. 개념하고 분류. 그러니까 우리 이 교과서에 있는 요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시험 목차 있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표준 목차를 제시한 거예요. 이제 그 순서대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학의 기초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개념이 있을 때요. 요게 이제 부동산 자체의 개념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학 자체의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쪽은 시험에서 인용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뭐 5, 6년 주기로 뭐 한번 나올까?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9회 때 한번 나왔으면 25회 때 한번 나오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학의 정의라고 있는데 이 정의라는 것은 시대라든가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12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김용진 교수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죠? 아, 이분의 논리가 먼저 나온 거는 이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이론을 최초로 소개한 예,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왔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용어상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활동의 그죠? 능률화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는 뭐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 토지라는 자원을 매개로 해서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또는 뭐 하는 거, 예, 관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행위를 할 때 그 능률화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걸 할 때는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예, 이게 되게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용하고요. 이 상태로 개발하고요. 이 상태로 유지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 예, 거기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가의 특별한 이용이 아니라 일반인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용을 무슨 이용이다.
그게 최이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가, 주거 지역을 가면은 주택들이 들어서 있고요. 상업 지역을 가게 되면 상가들이 들어서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냥 무슨 이용이라고 보면 돼요. 최이용.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행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관리할 때도 이 상태로 하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판정하겠죠. 예, 가치를 판정할 때도 무슨 상태로? 그렇죠. 감정평가상에서도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이용을 전제로, 최이용 이용 상태를 전제로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능률화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뭐를 우리가 개척한다고 얘기하냐면, 예, 응용 기술이라는 거를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이용을 하다 보면요. 예, 이 이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이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의 논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포기한 모든 것들을 뭉친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선택의 문제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런 거 얘기했었죠.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도로를 개설해야 될 때, 중간에 만약에 산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터널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 위에서 돌아가는 방법이 있죠. 거기에 따른 비용과 편익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선택을 해서 여기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예,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부동산 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부동산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요,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소개가 되고 있는 게. 그래서 옆에 가시면은 부동산학의 이제 성격이라고 있죠. 예, 성격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라고 해놨냐면 응용과학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시험에서는 응용과학에 관한 것도 있죠. 학문을 보면은 순수과학이 있고 무슨 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을 순수과학이라고 하면 틀리고요.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라는 것은 물리학이라든가 또는 지구과학 있죠. 예, 이런 학문이 아니고요. 여기서 제시된 기초적인 원리를 우리 인간의 실생활에 접목을 시키는 뭐 그런 학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구와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뭐 토양이 있으면 걔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질소, 뭐 나트륨, 뭐 이런 식으로 성분 자체를 분석하는 거라 그러면 응용과학이라는 거는 그런 이 성분이 우리 인간 생활이 거주하는데 또는 생활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무슨 과학이라고 한다. 응용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후라든가 거기에 따라 건축을 할 때도 반영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축할 때 보면 벽체 사이에 단열재 시공을 해요.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으니까. 근데 동남아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덥죠. 그러니까 뭐 동남아의 태국 같은 나라에 보면은 벽체 단열재 시공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갑자기 기온이 낮아져가지고 우리나라 가을 날씨 있죠. 예, 그 정도만 나오면은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체질 있죠. 예, 체질이 이미 거기에 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기온의 변화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래서 응용과학의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과학이라고 그러냐면요. 근데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학문을 보게 되면요, 자연과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보면 이제 사회과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연과학에서는요,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뭐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기 입지론에서 배웠던 이제 중력이론 아시죠? 그죠? 그 중력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꼭대기에서 사과라든가 물체를 떨어뜨려 보면서 이 중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부동산학에서는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예, 그게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만약에 분석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인플레 상황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책에 개입을 해가지고 갑자기 어떤 인플레를 조장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한다는 건 쉽다 어렵다.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스럽게 인플레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게 하나의 좋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인플레 상황이라든가 IMF나 이런 걸 겪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이 있죠. 예, 그 경험을 토대로 해결 방안이라든가 뭐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슨 과학이다. 그래서 경험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거는 무슨 과학의 성격도 있다 그러냐면요. 종합과학. 왜냐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어느 한 측면의 원리를 갖고는 이 최이효 이용을 추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법률, 경제, 사회 있죠. 일반적으로 그 김용진 교수라는 분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복합 개념에 묶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동산을 접근할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게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 그러면 이 법 안에도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죠. 공법, 뭐 사법, 행정 여러 가지가 있는 거를 묶어서 법률적인 측면. 그래서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원리와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무슨 학문이다. 종합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거는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이 규범과학에 대한 것은요. 예, 거기 보시면은 자 거기 보면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부동산 현상을 보고요. 그중에 어떤 행위가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밝히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적인 이론 분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럼 만약에 이런 거예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죠. 정책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만들어내는데 학자들마다 어떻게 돼요. 견해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경제학자들에게 경기 침체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한 100여 명의 학자에게 물어보면 한 1000개의 답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제학자들마다 그 현상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가장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가치관보다는 시장에서 그게 좀 더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무슨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규범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경제학에 보게 되면요. 시장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고 더 큰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우체국이나 뭐 이런 데서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게 부작용이 있으니까 결국 오브젠가 도입한 거 아니에요. 이로 도입해갖고 지금 초기에는 한쪽으로 막 쏠리는 현상은 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뭐를 구하기는 힘들어요. 마스크를 구하기는 힘든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정책적인 대안이 있죠.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결국 쉬운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학문의 성격이라고 나와 있지만, 예. 근데 그런 성격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논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거를 국내에 소개한 그 김용진 교수란 분이 원래 경제학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론이 전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뒤로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무슨 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러면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결과물을 놓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간의 행위다 보니까 반드시 절대적인 논리는 없어요. 예외적인 것도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높은 건 아니죠. 예외적인 사항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상에서는 주로 이게 답으로 나온 건 이거 하나야. 나머지 얘도 지문으로 나왔고요. 얘도 지문으로 언급이 된 거예요. 밑에 건 아직 지문으로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으로 유도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제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바꿔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가게 되면 아,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념이라는 거는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념이라는 거는 결국 부동산 학이라는 거는 뭐를 추구하는 학문이냐는 얘기예요.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이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일반적 지도 이념이라고 있죠.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반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학에서만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 이념에 보게 되면요.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형평성.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이념도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희소한 자원이죠.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겠는가. 그죠? 그리고 또그 생산된 그 재화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느냐. 그거를 연구하는 게 경제학의 사고예요. 또 법학이라는 것도요. 법은 만인의 평등하다는 원리의 기초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게 추구하는 게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학도 일반적인 학문과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를 추구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요 중에서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 이념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효율성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쓴 만큼 생산할 수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특히 또 민간 부문을 놓고 보게 되면 뭐가 중시가 돼요? 효율성이. 근데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모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형평성의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실패라고 배우셨죠? 예, 시장이 실패라고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개입해야 돼요. 예, 시장의 실패는 이 효율성의 문제인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는 시장 안에서는 다루진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기구 안에서는 가격을 매개로 이거를 조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간 부분은 얘를 중시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 중요하다. 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란 자원이 이게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원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낭비하거나 뭐 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뭐를 추구하자는 얘기냐면 이걸 추구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해놨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그 원문은 이게 highest and best use예요. 이거를 일본 애들이 최유효 이용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옮겨온 거고, 이거를 우리나라 학자가 번역을 했을 때는 이게 합성어라고요. 이게 최고의 이용하고요. 최선의 이용이 있죠. 이두 가지가 충족이 된 거를 우리가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중에서 전제 조건만 충족이 되면 그냥 최선의 이용이지 최고의 이용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용어로 보시면 돼요.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게 결국 최유 이용하고 같은 개념이다. 다만 이제 번역에 따른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학개론 공부할 때 수험생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용어가 표현이 하나로 통일해서 쓰면 좋은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어가 인식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종합환원율이라고도 배웠잖아요. 그걸 그냥 자본환원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또는 환원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시험에서 쓸 때는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자본환원율 그러면 앞에다가 가로 열고 종합자본환원율 이렇게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발이 좀 많으니까 용어에 대한 게. 우리가 취약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 말고 다른 표현이 나오면 이게 또 다른 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오죽했으면은 정의의 비효과하고 부의의 비효과로 배웠는데 시험에서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 비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는 또안 배운 것 같거든요. 선생이 정의의 비효과, 부의의 비효과는 알려줬지. 외부 경제하고 외부 불경제는 안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다 마킹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어의 인식이 필요해요. 자, 형평성이라는 건요. 토지 소유권에 대한 폭넓은 배분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소유권을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원래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자본주의 경제 꽃이 뭐겠어요? 부자예요, 부자.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부자가 나올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전부 국가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애들은 주로 이 기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기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라는 거는 시장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뭐라고? 효율성이라고. 1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서 한번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예, 민간 부분에서 볼 때는 뭐가? 효율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아, 형평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효율성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옆에 보면은 부동산학의 지도이념이라 해놨죠. 옆에 이제. 예,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또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측면이 있죠. 근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용과 개발과 관리 등의 행위는 공적 주체도 할수 있죠. 아, 민간도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적 주체가 뭐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이 부분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법 중에 보면 토지수용법이 있어요. 예, 이 토지수용법이 끊임없이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게그 법이에요. 그거는 강제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의 소유권에,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조화롭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원리 있죠. 예,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예, 공사익 조화의 원리. 그다음에 효율적 관리의 원리라는 거죠. 부동산에 관한 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 있죠.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만큼을 원하는 지역에 공급한다는 건 쉽다 어렵다.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요와 공급 간에는 시차가 있어서 그래요. 수요가 지금 늘어났더라도 공급은 바로 못 들어와요. 일정한 시간이 거쳐서야지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일반 경제 원칙을 갖고 적용하면 안 되고요. 예, 부동산 법칙을 대응해서 이거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일정한 지역은 초과 수요 상태, 일정한 지역은 초과 공급 상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공감 및 환경 가치 증대의 원리라는 건요. 요즘 이게 또 많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잠실 일대가 재개발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구 밀도가 높아져요. 그럼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차량이 있죠. 급속도로 늘어나죠. 그러면 지금도 이 잠실에서부터 강남 갈 때까지 이 중심대로는 교통 체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저녁에 퇴근길에 보면요, 빨간 불밖에 없어요. 쭉 해가지고 점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움직임도 거의 없고 뭐 그런 경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공간을 더 많이 활용을 할수록 그만큼 환경 가치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파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을 추구하는 게 이제 부동산 학에서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은 그 복합 개념이라는 사고가 있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부동산이 있을 때요. 김영진 교수는 이 모든 부동산은 이 복합 개념에 묶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인식하고 접근할 때는 항상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세 가지의 판단이 있죠. 이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부동산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개발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일단 건축법이나 법의 규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법의 규정을 먼저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판단도 해야 돼요. 경제적 판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에 의해서는 한 10층까지도 건물을 올릴 수 있는데, 이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5층만 짓는 게 타당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차원에서 요즘은 주차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을 수는 없고,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그 요건이 충족이 될 수 있는지 뭐 이 여부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판단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게 되면 최유효 이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을 인식하고 접근할 때는 부동산 자체가 요 세 가지 관점에 묶여 있는 애니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적인 관계가 공법도 있고 사법도 있고 행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묶어서 법률적 측면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부분이 있겠어요. 그죠? 경제, 경영, 통계, 회계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묶어서 무슨 측면으로? 경제적 측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법경기 세 가지 관점으로의 접근이다. 뭐 이렇게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및 부자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인강을 가지고 그죠? 이 자 3월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하얀색 분필로 쭉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시험상에서 인용하는 거 별로 없으니까 많이 적으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처음에 들으면 그냥 좋은 얘기 같은 거예요. 그죠? 아 좋은 얘기 같은 거예요. 그죠? 참 좋은 얘기야. 이런데 지나고 나면은 남는 건 없어요. 처음에 들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용어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됐죠. 그럼 이제 알 것도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 풀면 답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3월에서부터 하더라도 결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서부터 해갖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학원가에서는 한 4월 달 중순, 5월에 나온 사람도 동체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변의 시선의 압박 있죠. 네, 그것 때문에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 지역에서 소위 한 대로 왜 마당발이라는 분이 있죠. 네, 그분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지역의 소문이 쫙 돌아요. 아무게 공부하고 있다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회원들이 예의주시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시선의 부담 때문에 죽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창시절에 성적하고 관계없다고 그랬죠. 그죠? 학창시절에 내가 전교 몇 등이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수학을 잘하는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누가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이런 거 차이도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왕도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공부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주부도 처음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헬스라든가 뭐 수영이라든가 뭐 하러 다니려고 그러면 몇 번 하다 보면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가갖고 그게 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습관이 되면 그러면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죠? 학원도 나오는 것도 습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틀림없이 학원에 못 나오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루머를 수집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시험이 연기될 수도 있다더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건 본인의 바람이죠. 그렇죠? 아니 3월 달에 10월 시험이 왜 연기를 지금 논의하고 있겠어요. 시험을 연기하려고 논의하게 되면 거의 몇 월 달까지 가야 돼요. 한 9월 달 뭐 이 정도 가야지 이게 연기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참 걱정이에요. 시험 일정이 조정이 된 경우는 있어요. 예전에. 조정이 된 경우는 그 예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봤어요. 2년마다. 2년마다 봐가지고 시험 일정이 거의 뭐 11월 이렇게 됐는데 뭐 그 다음에 뭐 당겨가지고 4월인가 5월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본다고 그랬다가 이게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뒤로 또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4월에 시험 본다고 그래가지고 1, 2, 3월 때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나오니 안 나오니 막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시험이 뒤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 이런 뭐 여기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4월달 뭐 이게 3월달인가 들어갈 때 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 10월달 시험 본다 그러니까 11월달에. 그러니까 이때 4월달 3월달 들어갈 때 또 새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11월 시험인가 또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5월달에 나왔죠. 네, 실력이 또 비슷해지는 거예요. 왜 집에 들어가서 다 까먹은 거예요. 다시 한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예전만 못한 거예요. 그죠? 예. 네.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죠?
내 성격이 그렇게 깔끔한지를 이번에 알았죠. 그죠? 예, 잊어먹는데도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깔끔한 거예요. 그죠? 깨끗하게. 그죠? 예, 다시 들으면은 조금 알 것도 같고 돌아서면 또 잊어먹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이 반복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경제 원리 이해하기 힘드시죠? 예? 뭐 수혜량의 변화, 수혜의 변화 들었을 때 하고 막상 할때 힘들잖아요. 그거를 잘그 어떤 학원에 가면 좀 젊은 층에 속하는 애들이 그거를 옆에서 이해가 안된 분들을 막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 걔들도 처음에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을 가지고 세 번, 네 번을 반복해서 봤대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강의라는 게 전달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어를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는지 옆 사람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봐야 돼요. 응? 쉬는 시간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앉아봐. 복학 개념이 뭔지 알아? 그리고 한번 설명도 해보고. 그죠? 응.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연구 대상은요,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 뭐가 있어요? 얘가 이제 하나의 원인적인 관계고요.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용, 개발 또는 뭐 하는 거예요? 예, 관리 등의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죠. 이걸 우리가 아까 무슨 이용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KO 이용을. 근데 거기에 미달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 스포일 현상이라고 배우셨죠? 네. 도시 스포일이라는 거는 이 현상은 도시의 중심부에서 많이 나타나겠어요? 도시의 외곽에서 많이 나타나겠어요? 응? 외곽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답으로. 틀린 거 골라라. 그래서 도시 중심부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인 것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위성도시가 이렇게 뻗어나간 게 이게 다 도시 스프롤이에요. 도시가 이제 평면적으로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왜 이렇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었냐면 아주 오래전에는요. 한 1970년 정도가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루 평균 3천 가구씩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무진장 많은 양이에요. 근데 그 3천 가구를 여기서 다 수용이 되냐면 수용이 안 돼요. 집을 바로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집만 짓는다고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전기, 수도, 상하수도 설치 다 해줘야 되고요. 학교 같은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각종 문화시설, 복지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면 여기 나중에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왜 동사무소 있죠? 거기 하면 관내 그 지도 있어요, 없어요? 관내 지도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산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산이라는 거죠. 근데 막상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왜 산동네, 달동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여전히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를 짓고, 집을 짓고 유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고 문구는 서울까지 45분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진 지역이 몇 개나 있었겠냐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우리에게 후유증을 가져다 준다는 걸 인식을 했죠. 그럼 그 다음에는 개발할 때는 뭐를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주거지역이나 이런 걸 이제 조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좀더 개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행위가 올바르면 우리에게 삶의 질을 개선해 줄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줄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를 보면 행위에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김영진 교수는 요두 가지가 연구 대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에는 한줄 나온 거예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얘네 둘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구 분야라고 돼 있죠. 원래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있죠.
네, 걔네들이 다 연구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 분야에 가게 되면 거기 결정 분야라고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결정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있죠. 또 부동산 금융이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있죠. 근데 투자나 개발을 할 때는 자금이 필요로 하죠.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 여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투자나 개발할 때 보면 자금을 조달할 때 내 지분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죠. 아니면 부채를 조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아니면 두 개를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을 해서 우리가 자금 조달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이제 판단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일반인들이 여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의사결정 지원 분야라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 들어가는 게 감정평가 있죠. 그 다음에 마케팅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인 중개 있죠. 예, 중개는 마케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마케팅이 상당히 포괄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거기에 따른 관리 또는 컨설팅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기서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개사들도 역시 그거예요. 중개사들에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말 듣고 샀더니 어떻게 돼요? 사고 났더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시세가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경험을 많이 사셔야 돼요. 그렇죠?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뭐도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실무 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뭐는 알아야 되냐면 부동산 특성을 알아야 돼요. 부동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증성이라는 거냐? 우리 힘으로는 늘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영속성이라는 것.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그러면 그 특성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출제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시험 범위예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알아야 되냐면,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안에서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또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투자하는 시점은 현재지만 수익이 발생한 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초 금융 수익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이게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연결이 안돼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쉽다 어렵다. 아,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적절한 조언을 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성이 다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 다 포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저기 이런 시험 목차 있잖아요. 산업인력관리공사 제시하기 전에는 예전에는 학자들이 그냥 이 편제를 그냥 만든 적도 있어요. 그럴 때이 편제대로 책을 구성해서 낸 학자도 있어요. 책의 구성이 제목이 기초 분야,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소개한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부동산 학자들이 소개한 이론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소개한 것도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옆에 그 17페이지에 가면은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있죠. 예, 접근 방법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좀더 효율적이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양산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누가 학자들이 꾸준히 제시를 하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접근 방법이라는 건요, 부동산 행위를 좀더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실천 방법이 있죠. 이걸 학자들이 제안한 거예요. 근데 시대나 또는 환경에 따라서 이 방법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이라고 해놨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김영진 교수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외우신 걸할 필요는 없고, 그중에는 3번에 보면 종합식이라고 있죠. 예, 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그죠?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학 이론을 법률과 경제와 기술 있죠. 요세 가지 측면에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 바탕을 둔 것이 종합식 접근 방법인데요. 얘가 시험에 인용이 된건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동산화 기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킨 데 기여한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10회 때 한번 나온 거예요. 10회 때. 그 이후로는 그렇게 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방법 안에 보게 되면 6번에 법제도적이 있고요. 7번에 의사결정이라고 해놨죠. 예, 이거는 법제도적인 거라는 건요. 이렇게만 보시면 되죠. 법제도적인 접근 방법은 요 시장에 누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그래서 법과 뭐를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행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국경의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투자할 수 있고 우리도 외국에 나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자국의 법과 제도만 갖고는 행위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시장 참여자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 참여자가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반 투자자들 있죠. 개인도 되고 기업도 되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다 뭐를 얻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손해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뭐를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행위를 하든 외국에 나가서 행위를 하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무분별한 행위나 거래 같은 것들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얘도 시험 지문에 한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출발한다는 접근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문제를 유도하기가 결국 쉽진 않아요. 문제가 내더라도 어렵게 줄 수가 없어요. 학문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어렵게 주면은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간결하게 주고 나중에 아마 요약집 같은 게 나오면은 이 파트는 거의 생략이라고요. 생략이고 우리가 아까 했던 부동산 개념과 분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냥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해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인간이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또 거래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련의 행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동산 활동에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체는 공적 주체도 있고 누가 있겠어요? 예, 사적 주체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유 활동도 하고요. 무슨 활동도 한다? 거래 활동도 하고. 근데 여기 보면 분류가 소유 활동, 거래 활동, 행정 활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는 학계론의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소유 활동, 거래 활동, 행정 활동 이렇게 있죠. 예, 단락이 이렇게 나눴던 적도 있어요. 교과서와. 그래서 일련의 그런 행위를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면 그 활동에 따른 주체가 있죠. 그래서 주체를 보게 되면 공적 주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고 예, 사적 주체도 있고요. 제3섹터가 있다라고 그래요. 민간 합동에서 우리가 개발 행위 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어떤 뭐 이용, 개발, 관리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데 공적 주체도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영 개발을 사적 주체도 할 수 있죠. 아니면 민간 합동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섹터, 제2섹터, 제3섹터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전에 시험에서 제2섹터라고 줘서 답으로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학교론을 보시게 되면요.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것도 줘요. 그죠?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한 대문제 나와요. 딱 보면 이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실수로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또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쓰러지겠어요. 아주 그냥. 그리고 나와가지고 실수했니 착각했니 그래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시면 20페이지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해놨죠. 요거는 뭐냐면 공적 주체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용이나 개발 등의 행위를 하든 사적 주체가 그런 행위를 하든 인식해야 될 하나의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활동의 뭐라고 얘기한다? 속성. 그래서 페이지 20페이지에 가면은 활동의 속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구별할 수 있으시죠? 예, 거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과학성과 뭐가 있대요? 기술성.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과학성이라는 게 이론이고요. 기술성이라는 게 우리가 실무 차원이라고 그랬죠. 예, 요게 결합이 잘 됐을 때 부동산을 대상한 행위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물어봤죠.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으면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응,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거 하나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김영진 교수가 얘기하는 게 이 논리를 얘기했다고 그랬죠. 산학협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에서 부동산학을 갖다가 전공한 사람이 부동산 개발회사라든가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배웠던 이론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들에서는 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임대업 이런 걸 많이 했다고요. 빌딩 같은 거 갖고 있고 특정의 기업들만 뭐 예를 들어서 축산대학이 있어서 우유를 만드는 기업들도 소유하고 있는 게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개선이 돼가지고요. 뭐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런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학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대학에서 이론을 배웠던 학생들이 어디에? 그 기업에 이제. 그러면 그 기업에 취업을 시킬 때는 대학에서도 우수한 학생들만 뽑아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양질의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기술을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럴수록 이 부동산을 대상한 행위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사회성, 공공성 및 뭐라고 그래요? 사익성. 결국 이거는 뭐냐면 공적 주체는 공익적인 사고를 앞서서 행위를 할 것이고요. 사적인 주체는 뭐를? 사익을.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뭐를?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공익적인 사고를 앞세워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 다 행위 규제예요. 행위를 규제하면 거기에 따라 개인이 소유권 침해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럼 거기에 따라 적절한 뭐를 해줘야 돼요? 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규제는 있었지 보상은 거의 없었어요. 요즘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죠? 옛날에 왜 그 역대 대통령 중에 보면은 머리숱 좀 적은 양반이 있죠. 예, 그 양반 시절에는 무슨 정부가 무슨 공적인 측면에서 무슨 개발하고 그럴 때는 그냥 일단 말뚝부터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바꾸, 자, 여기 이렇게 개발할 거야. 뭐 문제 있어? 문제 있으면 얘기해봐.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슬이 퍼려가지고 누구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는 물어본 거예요. 여기 말뚝 박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난리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 말뚝을 박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민정부로 넘어갔죠. 뭐 그때 이제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업의 추진이 어떻게 돼요? 아, 난리 나는 거죠. 그때서부터. 왜 어쨌든 간에 공익적인 사과를 앞세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개인도 사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이기주의라는 게 반영이 되면 아니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니들이 뭐야?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로 예, 이게 타협과 공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번에도 왜 그 뭐죠? 그 S로 시작되는 뭐 종교 뭐 이것 때문에 그것도 그런 거죠. 감염이 됐는데 본인이 밝히지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명단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확보를 해갖고 그걸 또 집으로 전화를 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상태가 어떤지를 체킹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집은 그거를 바깥 양반이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아갖고 그 사실 있죠. 아, 부인이 S적이 그 뭐 예? 교인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확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대판 또 뭐 이렇게 싸매갖고 또 이 경찰을 출동하고 막 이렇게 부인도 신고해서 남편이 폭행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폭행한 건 아니고 그냥만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박한명 얘기는 아이들에게 감염이 될까봐 혹시. 뭐 그런 거죠. 그 제가 볼 때는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은 틀림없이 그 S의 교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분당 쪽에서 그 무슨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직원이 왜 걸렸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경찰 공무원이나 그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좀더 사회적인 인식을 조금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본인에 대한 거. 근데 이제 그게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확산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종교의 선택이니까 그건 나중에 따지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일단은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빨리빨리 신고 들어가가지고 그죠? 걱정이란 얘기죠. 어쨌든 뭐 그래도 해가 우리 시험은 연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뭐가 있는 재화예요?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이 사고를 앞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환경성이 있는 재화예요. 일단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주택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는지 유흥업소가 들어오는지 그죠? 아니면 공원이 조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얘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정부는 공익적인 사고로 앞서서 행위를 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화니까 일반인들에 의해서 취급되기는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전문성. 그래서 자격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는 누가 하라고요? 네, 이거는 중개사가. 그 다음에 평가는 누가 하도록이요? 평가사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윤리성이에요. 직업윤리라는 거를. 그죠? 그래서 중개사나 평가사에게 되는 직업윤리를 요구해요.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도 이제 시험 과목에서 보면요. 국민윤리 과목 아시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아마 국민윤리 과목이 어떤 자격시험 같은 거볼때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건 경찰 공무원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사법고시에도 국민윤리가 빠졌고요. 이게 주택관리사 시험이라는 것도 예전에 국민윤리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10년 전, 15년 전에 없어졌어요. 과목에서. 근데 국민윤리 과목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 간단하게 뭐 윤리의식만 도덕적인 사고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요.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있죠. 그죠? 그거 잘못 들어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도 저희가 볼 때는 시장에서 이 어떤 윤리의식이나 이런 게 많이 결여가 된 거는 어릴 때부터 이 윤리의식이라는 게 이런 거를 고취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걔랑 단절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사 아시죠? 예전에 이거 단순하게 외우는 과목으로 취급했다고요. 점수 그냥 편하게 딸수 있는. 그런데 점점 더 여론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의 어떤 뭐를 어떤 전통 예를 들어서 뭐 역사를 알아야 될거 아시냐? 그래갖고 이제 또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국사 과목이라는 건 절대로 대학 순위인데 빠질 일이 없는 거죠. 영구히 가는 거죠. 다른 건 조정이 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부각되듯이 국민의 윤리의식이 너무 떨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모든 시험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국민윤리가 집어넣는다. 그러면 학개론 버금가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데 이 윤리 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건요. 그 윤리성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윤리의 유형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고용윤리라는 게 있고요. 조직윤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 윤리가 있죠. 요 중에는 요거 두 가지 나온 거예요. 조직 윤리하고 공중 윤리 있죠. 고용 윤리는 뭐 얘기하냐면 중개 사무소에 가게 되면 대공도 있고 소공도 있고 보조원도 있어요. 예, 중개 보조원도 동등한 수준의 윤리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조직 윤리는 뭐냐면 이 중개업자 간에도 동업자 정신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개업자 간에 친목 단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친목단체 간에 텃세를 부리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물건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매도자가 물건을 내놨잖아요. 그 물건이 나오면
여기 중개업자가 그거를 포털 사이트나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중개 물건을. 올려줬는데 이 사람이 내놓은 물건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안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일정 수준 이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격을 담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자 간에도 일단 이제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요. 서비스 윤리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뢰인이 이걸 제일 우선시하라 이런 얘기고요. 근데 공정윤리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죠. 얘들은 다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이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매도자라든가 또는 누가?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 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자도 지금은 이제 가격담합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도 처벌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분야외에서 가격담합하거나 막 이런 사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윤리의식이 필요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뒤에 가시게 되면 정보활동이라고 해놨죠. 예, 부동산을 대상 행위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수집을 해야 돼요. 예, 이걸 왜 수집해야 되냐면 부동산이라는 건요, 지역성과 뭐가 있어요. 예, 여기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가치나 이게 다 틀려요. 우리가 만약에 H 자동차에서 이번에 신차가 출시가 됐어요. 3000시짜리가. 걔는 전국 어디에서 거래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가격대로 거래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요. 미래에 대한 변화는 거의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를 반드시 수집해야 돼요. 정보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잖아요. 팔고 났더니 가격이 뛰더라. 사고 났더니 시세가 떨어지더라. 이런 거는 제대로 된 정보의 분석이 안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 활동이라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은 대입 및 무슨 활동이라고 그래요? 예, 대물 활동이라고 그래요. 일단 이 부동산이 있을 때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토지와 건물이 있죠. 얘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얘들이 움직이진 않아요.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권리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대인 활동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근데 물건 자체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임장 활동이라는 거는 현장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는 게다 임장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필요한 이유는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수,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배려의 장기성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왜 배려의 장기성이라는 걸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걔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높아져요. 자연 상태의 토지에서 우리가 개량을 하게 되면 농지로. 농지가 또 우리 필요에 따라 택지로 전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따라 현재 농지를 수용에 따라 택지로 전용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용도만 보고 가치를 판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변화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안을 해서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이 활동에는요. 거기 보면 공간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공간이라는 거는 몇 차원 공간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건 3차원이죠. 수평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하고 어디에 미치는 지하에 미치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부동산 활동은요 항상 무슨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예.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에 매여 있는 게 부동산이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최유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속성이 이제 그렇게 주어져 있고요. 옆에 가면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23페이지에 있죠. 예, 요거는 그냥 뭐 참고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 부동산 표준 산업에 따른 부동산 업이라고 해놨죠. 예. 여기도 예전에 시험에서 한세번 정도 인용이 된 적은 있는데요. 요거는 그 당시에 개정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중시하진 않으셔도 돼요. 여기 또 외우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죠? 예, 이제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현상에 대한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현상이라는 거는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도시 스포럴 현상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예,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7페이지에 가시면 2절에 개념하고 분류라고 해놨죠. 예,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잠깐 쉬었다 해보시는 거예요.